그래서 제가 오늘 조성길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성길에게 이야기할 건 친구로서 성길아 걱정하지 말라. 너한테 지금 만약 신변안전이 이탈리아 당국으로 버티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현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과 이탈리아 당국에 접근해서 빨리 그에게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신변안전이 제공되다 우리가 적극 노력해줄게. 우리가 그걸 받아낼게. 그래서 내가 최소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게.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제가 조성길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너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북한 얘기했던 너나 나한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대한민국은 조국이기 때문에 응당 빨리 조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해달라 이렇게 빨리 요구해라 이렇게 저는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망명할 때 물어봤어요. 어디 망명지냐.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 대한민국 헌법이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제 이 말을 조성길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